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지출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테이퍼링 우려도 다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지만 10시 반의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다시 소폭의 반등을 시도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223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다시 2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5거래일 만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1,2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3% 낙폭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03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은 무엇보다도 반도체주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8만 원 선 12거래일 만에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주도 어제에 이어서 시세 이어가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주 일부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SM엔터 지분 인수전에 카카오에 이어서 CJ그룹도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SM그룹주들이 일제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전기전자 위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시장 분석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종목별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좀 밀리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주가 오르는 건 좋은데 나머지가 다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저도 아침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이 봤을 때 제 최근 며칠간 봤을 때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되게 쉽게 생각을 하면요. 그냥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오르고 카카오 네이버 떨어지고 그냥 뭐 여태까지 올랐던 IT는 떨어지고 반도체는 오르는 뭐 이런 뭐 다시 3장 강세장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반도체 수급이 아직 그렇게까지만 강한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판 게 얼만데 돌아오는 것 치고는 좀 약한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좀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도 중국장 개장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하락으로 전환을 또 하고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들 좀 들어와 있는데 일단 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주째 지지부진하고 코스닥은 한 2주간에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뭔가 이것을 좀 타개할 만한 만큼의 강한 흐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좀 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네.
그나마 이 경기 재개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원랜드라든지 호텔신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세가 딱히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고 그 자리 그대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 지수 자체는 지난주에 또 많이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뭔가 이제 그 전에 미리 빠진 것들도 있고 못 올라온 구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특히 뭐 아마존이 빠진 것 같은 경우들은 뭐 사실 뭐 코로나 경기 재개 관련주들은 뭐 아마존 빠진 게 크게 관심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제자리에 딱 멈춰 있는데 제자리에 멈춰 있고 안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또 요즘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지만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확진자 수가 좀 꺾여 있는 구간들이고 우리나라도 좀 조금씩은 그나마 아직까지 좀 심각한 구간이지만은 그래도 한참만 되게 절정이었을 때보다는 확진자 수 규모가 조금 내려오는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경제 재개 관련주도 지금 한번 살펴볼 만한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추가적인 근거인데 지금 뭐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는 건 되게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은 사실 저는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카카오랑 네이버 떨어지는 것을 좀 중요하게 봤어요. 왜냐면은 이 카카오랑 네이버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많이 본 종목들입니다. 실제로 뭐 수익을 잘 내기도 했었고요. 시가총액이 저 밑에 있던 종목들이 갑자기 3등, 4등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그 코로나 팬데믹이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 뒤로 반등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 뭔가 이 팬데믹 관련주들, 뭐 이 카카오 네이버 뿐만 아닙니다. 뭐 다른 뭐 팬데믹 관련주들도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지만은, 지난번에 뭐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에 코로나 잠깐 주춤했을 땐 좋았지만은 다시 심해질 때 안 좋아졌던 게 반도체이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뭔가 팬데믹 관련주들이 떨어지면서도 이 경제 재개 관련주들을 버텨주고 반도체들 올라오고 하는 흐름이 이제 뭐 우리가 피크아웃이다 보다라고 하지만은 실적이 뭐 경제가 이제 성장이 아니고 둔화가 되는 게 아니고 경제 성장 속도가 이제 빨랐다가 그 속도가 조금 늦춰지는 거지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뭐 실적이나 뭐 성장세는 커져가지만은 이제 피크아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019년이라든지 18년 때가 움직였던 이제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좀 들어가지고요. 뭐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들에 빠질 때 뭐 우리가 높게 잡았으면 대체적으로 뭐 이거랑 반대되는 종목들이 매수를 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은 그래도 안심이 되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요. 아까 뭐 경제 재개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눈여겨볼 때가 됐고 팬데믹 관련주들 매물 나올 때는 매물 출회가 좀 되는 구간이니까 그런 뭐 같이 뭐 어제도 카카오에 대해서 좀 제가 사실 뭐 용기를 가지고 안 좋은 소리를 잠깐 했는데 매물을 조금씩은 좀 덜어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자기선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들을 언택트와 컨택트 섹터로 나눠서 봤을 때 오늘 좀 언택트나 플랫폼주가 밀리고 반도체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이 컨택트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여행이나 카지노주 같은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크게 빠지지 않고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매수 기회를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고스피익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휴대폰 부품주인데요. 6월 말쯤에 한번 강하게 한 차례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현재는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볼까요? 올해 이제 3월 달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3월 5일 날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 당시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50% 100% 갈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자리를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추천드렸던 날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소위 말해서 하락을 좀 해주다가 바닥 한번 잡아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바닥 잡아줬을 때 사는 게 아니고 바닥 잡아줬다가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눌림목 구간에 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매수가가 이 마지막. 양봉이 3개 나왔다가 마지막 요 양봉 때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 때 들어가고 그 이후에 추세를 보시면은
쭉 상승 흐름을 타워가면서 지금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 4,490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8,570원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선이 살짝 깨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만약에 차익 실현을 했다가 지난번처럼 61선에 만약에 눌림목 자리 한번 더 주면은 한번 더 살 수 있는 구간들도 있으니까요. 절반 정도 차익 실현 하시고 추세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눌림목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절은 가져가고 반절만 차익 실현하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새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은 손댈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한 61선 인근에서 눌림목 주는지 확인한 다음에 손을 댈 때지 지금 당장 손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정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50% 100% 갈 종목들 많이 남아있습니다. 장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이 뭐 급하게 빠지는 종목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들은 사실 놓을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또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퀴즈 풀으시면은 그런 종목들 드리겠다 말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 전략 주셨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61선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종목 점검까지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자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도 8월 3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5가지 종목이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 또 저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많이 풀어주시고 재밌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종목입니다. 오늘도 영어로 시작하는 종목이에요. S로 시작하는 S...땡땡땡땡 다섯 가지 글자 맞나요? 아,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못 썼어요. 오늘 종목은요. 네. 아까 시작할 때부터 좀 세봤거든요. 네. 그 앵커님이 한 번, 제가 두 번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시작하고부터 여태까지 해서 오프닝을 총,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네, 총 세 번 정도 저희가 이미 이야기를 한 종목이기 네. 때문에 네, 쉽게 접근, 그만큼 좀 대표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성이 있는 만큼 코스피 시장에 10만 원대 지금 종목이고 오늘 조금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반도체 업장도 좋고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황 이런 것들 다 따라가면서 종목 올라오고 있고 하는 일을 좀 보면은 뭐 D램, 뭐 낸드 플래시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한다라고 뭔가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죠. 네. 그만큼 오늘 종목이 좀 쉬우니까 용어들이 좀 어렵게 나오는데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D램이랑 낸드 플래시는 전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살 때 안에 있는 부품들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메모리냐 비메모리냐가 항상 이제 우리가 반도체 투자할 때 어렵게 만드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보다는 이제 메모리 거의 뭐 메모리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메모리만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면 좋은데 일단은 이 업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되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주가도 뭐 갖고 계신 분들 참 많겠지만 그쵸. 최근 지지부진했다가 그나마 이제 어제 오늘 좀 살려주고 있는 구간인데 어제 오늘 살려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종목이 그만큼 쉬우면 힌트가 또 어려워지는 게 또 저희 방송의 네. 법칙이잖아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또 종목입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답답해 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반기 때 반도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의 이 견해를 들은 이제 회국인 형님들께서 네. 수급을 넣어주지 않는가라는 건망진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좀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인텔 랜드 사업부도 인수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시차 추정이 뭐 최상단에 있는 그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짤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이천의 명물이 원래는 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답안에 이천의 명물은 무엇인가 했었더니 답에 반도체라고 썼습니다. 맞아. 그 광고가 되게 좀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틀린 걸로 체크를 한 걸로 제가 그 광고에서? 아닙니다. 그 광고가 아니라 네. 원래 그게 실제 시험이거든요. 실제로? 예. 제 기억으로는 그게 정답이 쌀이었기 때문에 그 액차를 이제 비가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 없죠. 그쵸,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반도체 지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뭐 2000 반도체 지수라고 해도 하나 이제 지수를 만들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2000에서 네. 워낙에 이제 뭐 유명한 이제 명물 중에 명물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공장을 사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호두가래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명물을 하고 있는 시가총의 최상단에 있는 S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 오늘 네. 워낙 종목은 이제 쉽지만 여러분들 재미있는 오답들 또 오늘도 유튜브 창이나 노란 톡에서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소개도 해드리고 또 장이 장초에 괜찮다가 지금 조금 많이 꺾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또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사실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미있는 오답들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정말로 그 시험 문제 그 답을 쓴 아이 그거를 착안해서 광고를 만들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천에 사시는 분들도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아실 것 같고 또 청주에도 공장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실제로 친구가 청주 친구, 이천 친구가 있는데 그래요? 다 같이 여행 갔다가 네. 한 명이 이천에서 나 여기 공장 앞에 내려오라고 했는데 청주에 갔더니 마찬가지로 나도 여기 공장 앞에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청주는 그때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또 이렇게 큰 대기업 이런 공장이나 회사가 있으면 또 그 지역에 또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대기업이다. 그리고 이천의 명물이다라는 힌트까지 간단하게 1차 힌트를 먼저 드려봤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정답도 보내주셔도 되고 또 재미있는 오답도 가능하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일단 지금은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09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코오롱 머티리얼 매수가 3,280원에 비중 6%입니다. 코오롱 인더 자회사에 편입되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대로 상장 폐지를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주식 시작 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정지가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이제 완전 자회사에 편입을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게 상폐 당하거나 뭐 이게 그런 이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일단 뭐 정지만 당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인더스트리 주식이 이제 나올 겁니다. 비중이 아까 보니까 제가 0. 몇 프로 지금 이제 코오롱 머티리얼
주식 한 주당 코럭 인더스트리 주식을 0.036921 주로 이제 변환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코럭 머트리얼 주식이 사라지고 코럭 인더스트리 주식이 들어올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돼서 상장된 폐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완전 모회사 주식을 가져가는 거니까 뭐 이제 뭐 대응할 수는 없죠. 정지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인더스트리 주식이 들어오니까 그때까지는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되거나 주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 인더스트리로 종목이 바뀐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니까 바뀐 다음에 또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도록 좀 이제 기다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팁을 하나 드리면 차트 한번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은 팁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것도 이제 그 당해가지고 당황스러우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공시나 이런 것들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주식할 때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인베스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꼭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다트라는 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시가 나오는 것들 나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면은 내용이 코롱 머티리얼 주식 한 주당 코롱 인더스트리 주식 0.036921 뭐 이렇게 줄 거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갑자기 뭐 정지돼가지고 당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이 정도의 주식으로 인더스트리가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제 모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종목이 바뀌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 매수하고 싶은데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세 분의 케미가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까지 또 칭찬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자 명신산업 이제 전기차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로 최근에는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 지금 괜찮을까요?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테슬라 관련주인데요. 네. 최근에 테슬라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이 명신산업이란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 이 전체적인 흐름이랑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이 테슬라 종목의 차트 흐름, 지금 보이신 게 테슬라의 그 주가 흐름이거든요. 테슬라가 주가 흐름이고 이게 명신산업인데 사실상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을 좀 추종하게끔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반드시 따라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이 회사의 업황 자체가 비슷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주가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 들어가 있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면도 어젯밤에 또 좋은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 조금씩 이제 테슬라도 고개를 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명신산업도 주가는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뭐 우상향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럼 문제는 매수가입니다. 매수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제 얼마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가 가장 좀 걸리는데 일단 뭐 제일 좋은 거는 빠졌을 때 매수를 해야죠. 근데 여기서 안 빠지고 갈 경우들이 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좀 있기 때문에 한 5일선 정도, 지금 5일선이면은 한 32,500원 정도 됩니다. 32,500원 정도까지 눌리면 매수 가능하시고요. 혹시나 뭐 31,000원대까지 조금 더 크게 눌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좋으니까 좀 분할적으로, 지금 냉정하게 보면 단기적으로 올라온 구간이니까요.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분할적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잘 상승을 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와 함께 상승세 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매수가 31,400원에 비중 20%입니다. 매수 후에 떨어졌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이제 LG 상사가 인적 분할이 되면서 LX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뀌었죠. 오늘 현재가는 29,0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상사 회사들이 좀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엔 좀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중요한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흐름하고 내일 흐름까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최근에 이제 좀 장도 좀 어려웠고 하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조금 이제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이제 LG 상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구간 밑에 꼬리가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중요한 전저점 인근의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현재 자리가 깨지면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어느 정도 하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25,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니까
오늘 내일 흐름을 좀 잘 확인해 주시고 깨지면 좀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28,500원 지금 29,050원이거든요. 28,500원까지 조금만 더 보시고 그 자리가 깨지면 일단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되올려오는 걸 보고 사셔도 늦지 않으시거든요. 손절가에서 28,500원까지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만약에 그 자리가 깨지지 않고 이게 그래도 종목 자체는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워버리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그 보유 기간도 조금 마음속에 정해놓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 흐름을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8,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28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세방전지 매수가 97,200원에 비중 33%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망과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월 달에 고점이 112,500원이었고요. 그때 이후로는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87,9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은 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뭐 2차 전지 업종을 뭐 좋게는 보는데 네. 뭐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겠죠. 그 전에 2차 전지를 좀 좋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흐름상 뭐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 세방 전지가 진짜로 이제 2차 전지 움직임만 좀 추종한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 에코프로비엠이 52주 신고가 달성해서 가는 게 정말 이상한 흐름일 정도 느껴질 수가 있는데 거꾸로 보면요 지금 세방전지가 이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 LNF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세방전지는 오히려 진작에 움직여놓고 최근에 빠지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한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이고요. 원래는 9만 원 이상까지는 잘 지켜줬어야 됩니다. 못 지켜줬기 때문에 지지대가 한번 무너졌었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한 절반 이상은 손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중에 전부 다 그럼 손절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요. 나중에 8만 원에서 반등 나오면요. 지난 오늘 만약에 손절을 하시게 되면 이번에 손절을 물량 8만 원대 8만 원 초반에 다시 매수해서 대응을 해도 안 늦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은 흐름이 많이 둔화되고 하락 추세가 강하게 좀 이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손절로서 대응을 하고 나중에 8만 원 지지 여부 혹은 진짜 좀 많이 빠진다 싶은 6만 원 지지 여부까지 확인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절반 정도는 손절이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을 좀 고민해 주실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절반 이상 손절 의견 주셨고요. 만약에 8만 원 선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매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S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 또 종목이 쉽다 보니까 사진 힌트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거를 준비했는지 보여주시죠. 자, 가운데 세 글자에 관련된 힌트거든요. 이분은 가수시죠? 누군지 아시죠? 저기 써 있잖아요. 이하이 씨예요. 아무튼 저 정지되셨어요, 전문가님. 정말 아시죠? 네. 이하이 씨인데 이하이 씨가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죠? 그거 모르세요? K-POP 스타 출신입니다. 그래서 K-POP 스타 이하이에서 가운데 이게 팝 스타와 이를 빼면은 세 글자가 나옵니다. 나와요. 조잡하다. 반응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네. 공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가져와야지. 공감이 전혀 안 되세요? K-POP 스타 이런 거 말고 강변가요제라든지. 아니 K-POP 스타도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렇죠? 10년 넘었어요. 강변가요제 출신 뭐 우리 이선희 누나라든지 이선희님? 이런 거 뭐 아니면은 네. 대학가요제 이런 걸 가져오셔야 제가 공감할 수 있는데 네. K-POP 스타 이런 거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무리한 거 요구했나요? 아 그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요즘 또 워낙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물론 가끔 봅니다. 최근에는 네. 뭐 싱어게인 이런 것도 보고 있고 슈퍼패턴도 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이하이 씨는 한참 오디션 프로그램이 절정의 인기를 다루고 있을 때. 저 지금 아마 20대 중반쯤 되었을 텐데 저때 중학교 때인가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네. 6살 막 이때 나왔던 네.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저분은 이제 제가 K-POP 스타 말고 싱어게인에서
싱어게인이 아니라 저기 어디지? 그 외국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비긴어게인. 비긴어게인에서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능 프로에서만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종목이 워낙 쉽다 보니까 네. 오답 같은 건 재밌게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뭐 네. SK 하이라이트 나왔고요. 하이라이스 여러분들 이렇게 먹는 거는 네. 그리고 에스토리 시작하니까 앞에 이제 영어로 삼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겹살을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SAM 겹살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발음을 좀 굴려서 이제 그런 이제 먹을 것도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스모프다 가가멜이다 뭐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재미있는 오답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 있는 두 글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기업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대기업이고 스크죠. 스크고 뒤에 있는 가운데 이제 두 글자는 이제 인사하는 거죠. 헬로와 뭐 아주 친근한 좀 가볍게 인사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네. 가볍게 인사하는 그런 것들을 넣으시면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그룹사니까 회사니까 많이 여러분들 특히 이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을 쉽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문자가 많이 올 텐데 네. 재미있는 오답이라든지 주식할 때 여러분들 하시는 사연들이라든지 또 주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내가 주식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써주시면 저희가 또 나중에 소개도 시켜드리거든요. 그런 네. 재미있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정답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반도체 대형주라고 설명을 드리면 모두 알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정답 문자, 재미있는 사연들과 함께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오답도 괜찮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힌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볼 문자는 31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금호석유를 고가일 때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28만 1000원에 비중 20%인데요. 계속 내림세인데 공매도 때문일까요?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금호석유 5월 달부터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가 이제 오늘 어제는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하락입니다.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흐름 안 좋거든요. 네. 흐름 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석유화학 업종이 지금 되게 애매합니다. 뭐 좋다라는 말도 있고 뭐 안 좋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구간인데 주가가 답을 하고 있죠. 나 안 좋아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에 탈출구를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상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게 이 탈출구인데 일단은 뭐 매수가까지 회복은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에 매도하는 것도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좀 기다려 보시다가요 한 22만 원 정도에 조금 분할 쪽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22만 원이면은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지겹게 봤던 가격이실 거예요. 그때 그 가격 지겹다 했는데 지금은 그 가격에 보고 싶을 정도이거든요. 22만 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뒤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정말 감사하게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4만 원까지 해서 전량 정리를 좀 해서 없애시고 만약에 22만 원까지 갔다 반등 안 나고 다시 내려온다 싶으면은 그때는 뭐 완전 손자르는 것보다 차라리 시간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저점을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구간은 뭐 완전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보다 한 22만 원 회복되면은 비중 축소하는 게 일단 최우선 목표가 되겠고 나머지는 그 뒤에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2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그 후의 흐름을 봐야 하는데 또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후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츠 매수가 12,640원에 비중 10%입니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요?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11,2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여름 수혜주로 많이 움직이지 않나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보유 괜찮을까요? 여름 수혜주로 움직일 때도 있고 통상은 이제 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왜냐하면 이제 레인지 호드라든지 예전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레인지 재작년인가 이제 정부에서 그것도 참 이제 기가 막힐 일이 모르신데 그 미세먼지의 원인이 고등어다 이랬던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레인지 호드라든지 이런 이제 인덕트 빌트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수혜다. 왜냐면 고등어를
우리가 고등어 한 마리 구우려면은 이제 레인지 후드가 환기를 시켜야 네. 되니까 이제 환기 시스템, 빌트인 환기 시스템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런 중 측면에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 좀 움직이는 이제 종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것보다는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수주 맞춰주고 집에 많이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인테리어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사탄 보시면 그런 측면에서 올해 사실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었는데 문제는 강하게 올라왔다 지금은 추세가 죽는 자리거든요. 120선까지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종목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빠지면 빠질 자리들이 막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저점 인근에서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추세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손절가 한 1,500원까지 지금 11,150원이니까 한 600원 정도만 더 여유있게는 잡아보시고 그 자리가 지지되면 당연히 반등해줄 수 있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0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매수가 45,140원에 비중 5%입니다. 갑자기 훅 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도 1% 이상 빠지면서 38,000원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좀 태양광 부분이 부진해서 좀 그런 부분 이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게 앞으로 친환경 발전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영토에 지금 지역으로 얘기하면은 뭐 전라도에 해당하는 영토, 전라도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그 규모만큼 태양광을 깔아야지 될 정도로 앞으로 환경 규제가 뭐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와 그만큼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태양광 패널 이거 되게 좋겠는데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까지 왜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주가 흐름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어느 진짜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큰 규모만큼 다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겠다라고 해서 2020년에 강하게 올라왔지만은 실적이 그게 아니잖아라고 하고 다시 빠지게 되면요 이 뒤에 다시 올라오려면은 뭐 두 가지 이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분기의 실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와야 되든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겠죠. 태양광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전력 예비율 떨어지니까 원전 재가동 이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앞으로 좋은 이슈들은 크게 찾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현재 구간이더라도 일단은 절반 정도 손절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전량 손절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량 손절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뭐 나중에 35,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등 나와봐야 지금 가격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일단 웬만하면은 손절적으로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소 현재권에서 절반 정도, 그리고 전량 손절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35,000원 반등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흐름 보면서 좀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매수가 81,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좀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떨어지네요. 전망 어떨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7월 26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83,500원입니다. 매수가가 81,000원이신 거 보니까 수익이 다 났다가 다시 좀 되돌려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이거 저희가 리뷰 한번 드렸죠. 5만원대 5만원 정도의 추천을 드렸다고 지난주인가 한번 리뷰를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당시 제가 리뷰 드릴 때 아마 그 당시 가격대가 9만 얼마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지금 정도는 차익 실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차트만 보시면은 이 종목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21선도 깨고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오딘이라는 신규 게임이 워낙에 이제 좋은 반응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있고 하지만 오늘 지금 21선까지 깨고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서 지지 라인을 선성하냐면은 8만 원대 전에 한번 이제 브레이크 잡고 단기 반응 형성했던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든지 아니면 더 꼬꾸라지든지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신 가격대가 8만 1,000원을 사셨기 때문에 굳이 이제 지금 83,400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수익권인데
굳이 손실권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지지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21선도 강하게 깨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셨다가 8만 원대에서 지지 주는지 지지를 주는지 완전히 확인을 하고 다시 이 가격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지금은 조금 차익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빠지면 급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 나중에 한번 8만 원대 인근에 재진입을 한번 고민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수익을 챙기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고요. 8만 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 재진입을 고민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04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맥 매수가 1860원에 비중 20%입니다. 매수한 지 오래되었는데 계속 빠지네요. 손절해야 하나요? 꼭 한번 봐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계속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분은 손절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는 뭐 다른 것들을 보는 것보다요. 그 M&A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이슈인데 일단은 그 관련된 기업이 아마 9월쯤에 또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저 손절하고 나중에 보시라고 할 텐데 매수가가 지금 1860원이라서 사실 지금 뭐 당장 뭐 손절한 데서 다른 거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8월 말, 한 9월 초중순까지는 일단은 뭐 움직이든 말든 간에 한번 가져가본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늦었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S맥의 종목을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위에서 물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일단 한 8월 말 9월 초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그때 시세가 한번 나오면은 그래도 한 1500원 1600원까지도 지금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15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비중을 줄이시고 이것을 뭐 손실을 회복을 하느냐 뭐 마저 손절을 하느냐는 잔량은 어떻게 하느냐는 나중에 1500원 이상 회복되고 다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니까요. 일단은 뭐 9월 초에 있을 뭐 관련된 기업의 M&A 관련 이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9월 초 한 달 정도만 더 좀 가져가 보시고요. 1500원 이상까지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도를 좀 고민해보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S맥까지 모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회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S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죠.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목표가 72만 5천 원, 손절가 11만 2천 원 잡아왔는데 현재 구간 중요한 장기 이평대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해주는 구간입니다. 반도체 사실 종목들 좀 최근에 어려움을 올해 내내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지금 이제 강하게 이제 거래량 좀 실려주는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전고점 인근 한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제 에누리엄 장사가 없기 때문에 한 12만 5천 정도 1차 목표가 잡아보시고 손절가 대신에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니까 11만 2천 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SK 하이닉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도 종목이 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답 문자 보내주셨는데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4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사진엔트 평론가시거든요. 오늘은 좀 냉철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SK하이닉스 2000의 명물은 저 같아도 2000 쌀밥이라고 쓸 것 같아요. 초등학생 쌀 잘 썼네요. 일찍 답을 쓸까 하다가 사진엔트를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오늘 사진엔트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내일 기대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이 0464번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너무 좀 아쉽습니다. 오늘 좀 별로였나요? 저의 판단은 저도 이제 네. 그 오리지널 그 프로 보면은 네네. 오늘 뭐 K-pop 스타 얘기했지만 앞에 보고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뒤로 도르는 이제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 네. 저도 역시 뒤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시청자를 우롱하는 저도 전혀 모르겠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래도 현재 요즘 트렌드에 부합한다 라는 이제 힌트를 10년 전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 젊다 이런 이제 네. 인상을 주기 위해서 강변가요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K-pop 스타일 얘기하는 일방적인 앵커 위주의 힌트가 아니었나. 통렬한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냉철합니다. 다음에는 80년대를 좀 공략할 만한 힌트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볼게요. 73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제 SK하이닉스에 추억이 담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나의 첫 주식, 첫사랑 이렇게 또 아련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첫 주식이 이런 주식이면 그냥 괜찮습니다. 이상한 잡주 하시는 것보다 하이닉스 튼튼한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물려도 사실은 때 되면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사실 첫 주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투자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2254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신 게 있는데 SK하이닉스 나의 인내심을 시험한 종목입니다. 역시 주식은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내심을 시험했지만 이제 올라와서 좀 기분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샀다가 지치고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갈 때쯤 되면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넣어놓고 그냥 매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중을 세게 드는 게 아니라 월에 이제 월급 받으면 적금 대신 이렇게 부어도 괜찮은 종목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건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대형주니까 또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SK하이닉스 남편이랑 연애 시절에 갔던 놀러 갔던 이천 생각나네요. 항상 눈여겨보는 하이닉스인데 제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네요. 또 이렇게 연애 시절 추억까지 떠올리는 주식 프로그램이 어딨어요, 그렇죠? 그럼요, 이제 하이닉스 모두 근데 이제 슬픈 네. 얘기죠. 왜요? 연애 시절 이천 가보고 요즘 못 간다는 얘기니까요. 아, 이번 주에 한번 가세요. 추억을 떠올리며. 자, 오늘도 그리고 뭐 세 분의 케미 때문에 엔돌핀이 팍팍 도는다 이런 문자도 있었고 오늘도 애청자님들의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주식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상승폭을 확대하는가 하더니 이내 다시 또 하락불을 켜내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래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10시에서 10시 반 구간에 지금 낙폭을 키워내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0.26%대까지 내림세 기록하면서 3,220선이 깨지는 모습입니다. 3,21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흐름이 반대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2천억 원 가까운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또 상승폭을 키워내다가 코스피보다는 더 빠르게 하락폭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 현재 구간에서는 0.7%대 내림세 기록하면서 103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양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600억 원대, 외국인이 700억 원대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만 홀로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도 사실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1.89%대 상승불 켜내면서 12거래일 만에 8만 전자 회복을 했습니다. 8만 800원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에서도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 많이 들어오면서 3%에 가까운 상승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가니까 뒤에 소부장도 함께 분위기 타고 있습니다. 원팩 11%대, AD칩스 5%, 유진테크 4%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M 그룹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M 인수와 관련해서 지금 카카오에 이어서 CJ도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CJ의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SM의 시총이 1조 4천억 원 정도의 수준인데 지분 인수 규모가 2조 5천억 에서 4조 원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M은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SMC&C의 상승세가 더 좋습니다. 지금 29.96%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SM 라이프 디자인도 24%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일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탄력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제일바이오 14%대 또 급등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상승이고요. 4,165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 대지열병 관련된 관련주들은 크게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제1바이오가 크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좀 반등 흐름을 보이는가 싶던 철강주들이 오늘은 좀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포스코 5%, 현대제철이 4%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감산 강도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라는 좀 실망감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이런 철강주들 흐름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